이 새끼 쪼개는 거 봐봐. 뭐야 인간. 야! 길 뺏었어. 길 뺏었어. 8대4 차 타고 유유히 갑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두 번째 선수분들. 네. 서로에게 도발 한마디씩만 해주신다면, 사페시부터. 벌레 하나 잡는다는 생각으로 해야죠. 뭐 있나요? 벌레가 벌레 할 게 뻔한데. 준비되셨어요? 네. 네. 자, 갑니다. 일단 올렸고요, 디코에. 아르메메 실제 배경이 된 나라. 워크사페. 아, 몰라, 이거. 오케이! 사페! 옥텐! 멕시코? 멕시코! 정답! 따다! 와, 이거 어떻게 알아? 이게 나오네? 멕시코 이게 나오네? 오. 자, 2017년 12월 배틀그라운드 출시가 되면서 멕시코에 있는 가산 지역이며 한때 인기 많은 여행지였어요. 전쟁으로 인해 사막화 되었다는 배경을 지니고 있다 해서 멕시코를 보고 만든 맵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자, 손 올리세요. 자, 두 번째 문제. 아, 나 손 올리고 있었어. 검색 중. 손 올리고 있었어. 검색. 아, 손 올리고 있었지. 아, 장난하나. 검색하고 있어요, 지금. 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네. 이거는 약간 좀 쉬울 수가 있어. 오케이. 디코로 올려주실 건가요, 디코로? 디코도 올리고 제 화면도 올리겠습니다. 바로바로. 치료제주 의료 키트의 사용 시간은 워크. 10초. 10초. 땡! 옥텐! 옥텐! 7초인가? 8초요. 8초 정답! 와, 씨발. 와, 워크 뭐야? 이거를 몰라. 나다! 이걸 모른다고? 자, 의료용 키트 사용시간 8초. 체력을 100% 회복하게 만드는 게 의료용 키트 8초입니다. 사용시간은. 붕대는 4초고요. 구상은 6초입니다. 아시겠죠? 아, 워크시 베린이신데. 그럼 마지막 문제 푸실래요? 준비는 해놨으니까. 아, 마지막 문제 가죠. 예, 알겠습니다. 에란길 프리즌으로 보내도 되냐? 캔! 아래 4인승 차량 중 가장 빠른 차, 그리고 그 차의 캔! 속력은 억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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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야 121! 땡! 다시야 워크. 워크 다시야. 다시야 130. 130 보다 약간 더 나간다. 땡. 억탄. 억탄. 135. 135 아래. 워크. 워크. 132 다시야. 땡. 억탄. 억탄. 나다. 뭐라고? 132. 위위위위위위위위 워크 다시야 134? 134 정답! 와, 아, 여의도 왜 알아? 자, 이거 알면은 좋긴 한데. 알면 좋지. 알면 좋긴 한데. 자, 다시야 같은 경우는 제일 빠른 차량이며 130 죄송합니다. 139km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기도 모르네. 아니 저기요, 근데 아니 와 지점도 뭐 티내나. 아니 자기가 문제를 냈으면 자기가 알아야지. 자기가 모르면 좋네. 아니 어차피 스타페가 두 문제를 먼저 맞췄기 때문에 의미 없어. 다시야 139km입니다 최고 속도. 이해하셨어요? 콜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어디 갈지 말씀해 주세요. 라페 씨가 어디에 내리는지 말해주시면 됩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워크 씨. 네. 워크 씨. 여기서 차고에서 개미식기 가세요. 네. 아, 차는 아무 데서 구해도 되잖아. 카미식기 갈게요. 아, 차는 아무 데서 카미식기 가세요. 꺼지세요. 어디로요? 네, 개미식기로 꺼지세요. 네, 알겠습니다. 개미식기 확인했습니다. 디코 꺼주세요, 두 분 다. 네, 개미식기로 그냥 꺼주세요. 네. 네. 두 판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돼. 워크 집중하는데? 워크 개빡 집중한다. 아, 워크 제가 볼 때 저 형 호칭키에서 죽을 것 같은데? 개미시키 좀 빨리 가. 다시 아탔기 때문에
포치킨을 갔네 사페는. 포치킨 이거 진짜 도박이야. 너는 개미시키 가라. 나는 초반킬 빨겠다 이 마인드야 지금. 초반킬 빨겠단 마인드. 아 너 카메시키까지 보네. 아 근데 드럽게 멀리도 보낸다. 드럽게 멀리도 보내. 아 오진 것 같아. 사페 총이 권총밖에 없거든 지금? 잘해. 일단 개미시키는 왔고 총이 안 나와. 50명 남았습니다. 야 나와야지 나와. 뭐하는 사람. 사페는 총 나왔고요. M4 오지게 많이 나왔네. 파밍 잘 됐다. 상가빠에 이뚜 고급 먹고 시작하면 되겠는데. 스윙스 대 MC그리 워거는 좀 안전하게 바닷가 쪽 집 쪽이랑 멀리 해가지고 쏘면은 세우겠단 마인드고. 사페는 진짜 약간 좀 위험해. 포치기 존버가 많아가지고 졸아서 할 수도 있거든 이렇게 하다가. 고급 어딨지? 고급 이쪽에 없는데? 아 보급 찾고 있는 거야? 보급 누가 먹으러 갔네. 워크 지금 파악했고 이걸 쏜다고? 국제항공소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좋은 컨텐츠 만들어줘서 고마워 진짜 지금 즐거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이게 없어. 지금 뭐야? 50명 생존 기절. 와 뭐야 저거. 꽁킬 먹었다. 1대요. 누가 쏘는데 저거. 개꼬 개꿀? 지금 사페 킬로 올라온 거 봤거든요. 워크는 저 떨궜다. 보급 또 보급 가요. 워크 또 보급. 사운드 움프 사운드. 사페 근처에 움프 사운드 났고요. 두 마리 이상 있어요. 보급 워크 불 보급 에따 씨바 조졌다. 워크한테 에따 에따 나왔네. 삼뚝에 삼각 삼각바까지 이거 여포하면 되겠는데. 워크는 지금부터 사페 밑에 두 명 있고. 근데 이게 워크도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사페가 지금 닦고 댕기면은 숫자가 확확 준단 말이야. 앞쪽에 있습니다. AK 종기. 와 차파이 봐라. 친구 살리려고 세웠습니다. 팔각형 뒤에 에탑 나오면 대가 바로 대가리 따겠다는 마인드. 와 2대 1. 집 킬로고 올라온 거 봤어요. 사페는 무조건 급해질 수밖에 없거든. 워크 킬로고 집 뜨는 거 보이잖아. 사페 방에 오토바이 사운드 지나간 거 확인할 거예요. 워크 쪽에 이건 눕히기 힘들어. 이건 진짜 눕히기 힘들고. 이거 워크가 퀴즈 이긴 거 아니야? 저기 너무 안 보이는데. 대도시 되는 거 치고는 앞에 있다. 공장 앞에 보급 또 간다. 와 보급만 찾아가네. 워크는 앞에 두 마리 끝났고 많아봐야 한 명에서 두 명인데 이거 지금 파밍할 때 잡아줘야 되거든 사페는. 앞에 가네. 킬딱 가. 붙는다. 앞쪽으로 붙고 차고 집에 있는 거 위치 파악했고. 먹으러 가는 것 같은데? 대가리 기절시켰고요.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사페 쪽에. 오
옥상집. 와, 헤드 두 바. 3대 2. 3대 2. 워크 앞에 두 명, 워크 앞에 두 명. 차박혀. 이거 차박혀 있는데 워크 쪽에? 뭐냐? 와, 에임 뭐야? 친구 아니야? 와, 미친 새끼. 4대 4. 바삐게 바삐. 또 있다, 워커 쪽에. 이게 보급이 있어가지고 애들 많이 내었거든, 워커 쪽에. 확인했고, 에탑으로 대가리 바로, 바로 따겠죠? 기절 뺏어주고, 5킬? 대가리 6킬! 킬로 올라오는 거 보인다, 지금. 사페, 급하다. 어허. 제길! 미쳤다! 이게 보급을 따라간 게 신의 한 수야, 워크는. 저기 안 보여, 사페 같은 집 차도 없어가지고. 급하거든. 파밍하지 말자. 그래, 파밍할 필요가 없어. 괜히 파밍했다가 뒤질 수가 있거든. 김성태 했다라고 하죠. 파밍하다가 뒤졌다면. 파밍하면 안 돼. 지금 삼뚝에 삼갑바, 총알, 의향용품 충분하기 때문에 계속 움직인대, 계속. 지금 사페 쪽으로 붙고 있거든요. 지금 방해하러 가는 것 같은데, 워크? 킬 많이 했으니까, 좆대봐라 이러고 방해하러 가. 하나? 워크 또 발견했다. 워크 얘는 사람을 잘 발견해. 근데 사페는 지금 차가 없어가지고 계속 차 구할 생각 안 하고 지금 등산, 어몽길 빙의해가지고. 와, 샷발 뭐야? 원그로기 수류탄으로 문 쪽에 까주면서 나오게 만들고 오른쪽 나오면 죽이겠단 마인드. 수류탄 4개 더 있습니다. 4개 더. 바로 앞에 있지 않나? 수류탄 잘못 깠고 4킬 내주고 8킬. 킬로 계속 올라오고 급할 수밖에 없어요, 사페. 집안에, 집안에 존버다 이거. 아, 저기 차 두 대 지나가긴 했었는데. 킬로 올라온 거 받고, 사페. 아, 너무 띄용이 댕기는데? 이거 차를 좀 구해야 돼, 사페는. 워커한테 가가지고 차를 뺐던가, 몰래. 워커 앞쪽에 집 있고, 집에 사람 있어, 집에. 확인했어, 워커 확인했어, 워커 확인했어. 이 새끼 워커한테 간다. 차 있는 거 확인했어. 차 있는 거 확인했고, 이거 차 뺏으려 그랬지, 이 새끼 이거. 수류탄 터지는 거 확인했고, 이 새끼 쪼개는 거 봐봐. 뭐야, 여기서. 뭐야, 씨. 이 새끼 쪼개는 거 봐봐. 뭐야, 이런 거. 야! 길 뺏었어. 길 뺏었어, 씨. 뭐야! 당신. 8대4! 8대4! 차 타고 유유히 갑니다. 이 새끼 쪼개는 거 존나 웃겨. 와서 죽이고 가네. 이 새끼 쪼개는 거 봐봐. 아유, 나이 30살 쳐먹고 이 새끼야. 아, 존나 웃기네. 서로 적 찾고 있고요. 19명밖에 안 남아서 서로 요포했기 때문에 벌써 12명 잡았어, 두 명이서. 이 방에서만. 많이 안 남았어요. 19명밖에 안 남았어요. 앞에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사페? 아, 왜 자꾸 와, 이 돼지야! 아니, 계속 오네? 유성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10개 감사합니다. 키키키백 주마시면서 국군쌤 데이빗 키키키.
와 이거 치킨 먹겠는데. 이거 치킨판이야. 서로 누가 더 킬을 많이 하냐 그 차이야 지금. 지금 4킬 차이야. 사페는 지금 빨리 해야 돼. 워커는 끝자기장 돌면서 지금 자기장 타고 들어온 애들 잡겠다는 마인드고, 사페 앞에 누구 세운 것 같은데 차? 1평집 들어간 거 본 것 같아. 19명 더 있는. 기절된 거 봤어. 워크 지금 사운드 듣고 기절된 거 잡으러 가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안 보여 애들이. 확인했고 에따브로 대가리 한 발 빗나갔고 대가리 기절. 양각이다. 워크 양각 9킬. 사페 또 급해집니다. 킬로 보고 또 급해져요. 여기 확인했다. 이걸 붙는다고? 개미지오 붙었고요. 앞에 두 마리 기절 한 마리 더. 와 11킬 초반에 11킬 미쳤나요? 사페가 적을 못 본다. 아, 뭐 아무도 못 죽여 저거를. 대놓고 개미지옥 박았는데. 와 씨발 뭐야. 앞에 사페 지나갔고요 버기로. 어 이거 춤추는 거 들었을 거야. 뺏어야지 사페는. 아니 버기 타고 뭐 하는 거야 아까부터 얘는. 워크 앞에 자기장 밖에 한 발. 이거 서클 아프거든요. 두 발 세 발 한 발만 더 네 발. 뭐야. 와 12킬이야 이거. 앞에 급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아직 13명 남았어. 이게 진짜 실력도 좋아야 되지만 적을 잘 찾아야 돼. 적을 같은 방이기 때문에. 찾았다. 사페 앞에 찾았다. 와. 킬 뺏었어. 사페 앞에 있는 거 잡았어. 멘션인가? 뭐야 얘. 이새. 오. 오 잘 쏜다. 오. 잘 쏜다. 지금 사운드 들었을 거야. 사페 사운드 들었어. 오크 쏘는 거. 아, 나 이거 스킵했을 수 있어서 재밌네. 사운드 들었어. 지금 박아. 사페 박는다. 박았다. 박았어요. 워크 쏘는 애들. 워크 쏘는 애들 잘 쏘던데? 이걸 박는다고? 집에 없겠지? 집에 있나 설마? 근데 좀 아까 좀 급하게 해야 돼. 사페는 9킬 차이잖아. 들어왔어요. 워크 쏘던 애들 두 마리 확인했고 워크도 지금 노리고 있어. 사페 형 이용해가지고 서로 노리고 있어. 서로 킬 노리고 있어. 오케이 그렇게 오케이 시선 한 번만 더 끌어요. 시선 한 번만 더 끌어. 할 수 있어. 시선 할 수 있다. 아 미끼 존나 웃기네. 돼지 미끼. 어? 어? 여기 이득한다. 어 이거 사페 미끼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데 워크가? 연막으로 시야 가려주고 왼쪽 위 사운드 났기 때문에 위험해가지고 앞에 연막으로 가려주는 거야. 사페는 계속 미끼 중이고요. 아 형 왜 불쌍하냐. 6명 남았습니다. 이거 쟤 잘 쏴. 쟤네가 잘 쏴. 저 워크 때리는 애들. 연막으로 시야 한번 더 가려야 돼. 사페! 4배 연사!
사페 4배연사. 와, 존나 잘 쏜다 4배연사. 발 앞에 사페 발 앞에. 와, 6킬. 워크 앞에 나무 수류탄. 수류탄 잘 까거든요. 워크가 기절하면 기절시켜놓고 앞쪽으로 붙습니다. 누워주면서 총알 피해주면서 위치 파악. 총알 갈고. 아, 와, 누웠어 기절시키고. 아, 기본 내고. 오케이, 나무네 잡아요. 저 킬 내면 안 되거든. 사페는 킬 내면 안 돼, 저거. 지금 기절된 거 확인했고. 아. 근데 13킬 많이 했어. 사페 일단 6킬. 하도 발렸네, 아. 총알 잘 피했는데. 이거 잘하는 애들인 거 안다. 워크 누워가지고 좀 하는 애들인 거 알아가지고. 아, 이 새끼 쪼개. 이 새끼 쪼개. 아니, 이 새끼 쪼개는 거 왜 이렇게 웃기냐. 한 발. 기절. 어! 아, 워크 안 잘렸어! 아, 씨. 아유, 이 새끼. 아, 이거 개오바인데. 디스코드 연락해준. 아유, 씨. 킬 주고 가네. 아, 좀 천천히 좀 하지. 마지막에. 아유. 두 번째 판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 야, 워크 킬 해준 거야? 한균성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좀 하지, 여유롭게 줘. 워크가 왔길 내준 거야? 아, 내 거 왔길 내줬어? 아니잖아. 아닐 걸? 아니야. 기절은 시켰는데 킬 뺏긴 거 아니야? 어, 기절 시켰는데 킬을 못 했어. 그 기절을. 아, 맞아.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 자, 이제 디코 꺼 주시고. 아, 디코 끄면 안 된다. 근데 내가 아니, 지금 두 번째 룰 알아? 각인데 제가 어? 아, 어디 떨어질지 듣고 너희가 떨어져. 어, 워크가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워크 내리는 곳 말고 아무 때나 떨어질 수 있어요. 사페 씨는 아시겠죠? 난 밀베 갈게. 나 내릴 곳 정함. 밀베를 간다고? 매력적인 대진님. 오케이, 밀베 빼고 다 내리시면 됩니다. 사페 씨는. 자, 디코 꺼주시고요. 밀베를 간다고 유리한 상황에서. 와, 강심장이네. 조란 사람 끄시거든 막말로. 사페는 포치킨 가고 있네요. 밀베 많다. 밀베 오지게 많다. 이거 조라할 사람 몰라. 워크 진짜 조라할 사람 끝이야. 이거 조심해야 돼. 워크는 세 번째 경기 아프리카 프릭스 시반 대결 로자르 대 스타일 프로게이머들의 대결. 총 찾고 있다. 1번 디귿자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총 찾고 있는데 총이 안 나오거든요. 주먹 몇 대 맞으신 것 같은데. 총이 안 나온다. 조졌다 이거. 총력. 어, 떡배 먹었다. 엄퍼. 사페는 또 AR 안 나오네요. 어, 스카 나왔다. 총 잘. 떡배 하나로. 총 잘 먹었다 이거. 스타일 아프리카로 왔어. 아프리카로 왔어요, 형님들. 그래서 집안 대결이 난 거야. 근처 사운드 난다. 워크 왔어요. 근처에. 한 명 기절. 떡배. 2킬. 와. 깔끔하다. 철탑 2층에 있다. 철탑 2층은 꽁킬이야. 2층에 있으면. 사페는 또 적 찾고 있네. 이 새끼 적을 왜 이렇게 못 찾아. 아, 적을 찾고 싶어도 지금 죽으면 끝이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지. 원기전 1킬. 워크 근처에 오지게 많아. 사운드 맞는데? 진짜 사페는 지금 여파 한다는 마인드로 해야 돼. 킬 차이가 좀 많이 나 생각보다. 1층.
근데 워크가 워낙 조라회사가 없는 애기 때문에 수류탄 앞에! 앞에 왔다! 수류탄 피해주고 1층에 있다 저분이 있네. 빅보스 물결표물 결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와 문 깨주면서 문 깨주면서 개피쳤어. 총알 없다 워크 5탄 앞에 두 마리 옆에 총알 갈아주면서 다시 아... 워크 킬로 올라온 거 보고 뭐? 에러라고? 킬로 올라오는 게 보이거든 같은 방이라. 에러인 거 알면 좀 빨리 좀 해라. 아, 그 혼나 답답하네 이씨. 10킬 차이 난다 사페야. 앞에. 오!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 위험해? 버프 샷건? 통해서 싸우나?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사운드는 바뀐데. 올라온다. 히히. 구상 빨아주고. 앞에. 어 위험해 위험해. 어 씨발 위험해. 더빼 위험해. 아 더빼란다. 샷건이라 위험합니다. 근접전. 앞에 나왔고. 와 잘 피했다. 잘 피했다 이거. 워크 또 적발견 오른쪽 연구소 연구소 쪽에 전자 누나 잠깐만 끌게요. 지금 컨텐츠 중이라서 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기절 뒤에 말 존나 잘 쏘거든 워크가. 6킬 킬로 올라온 거 봤습니다. 사페 또 표정 안 좋아요. 표정 똥심었어요. 와 이거는 스코어가 너무 차이 많이 나는데? 스코어 차이 많이 나는데 똥 씹었어요 면상 싸무룩 앞에 있다 맞나? 아 카고팔인가? M24 싸움도 M24였어 이거 뚝배기 한 발 맞으면 끝이거든 근데 워크 자리 몰라 기절 사페도 두 발 컸냈고 샷은 좋아 정말 잘 찾으면 돼 사페는 친구 부르겠죠? 한 명 기절시켜놨으니까 두 명이야 한 명 있는데 앞에 많다 뽀치킨 앞에 한 세 마리 정도 있다 이거 킬 뺏어야 되거든 싸우고 있을 때 아 이거 놓쳤다 사이 간 것 같은데? 위험하다 이거 수류탄 없어? 아 오 나이스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앞에 폐차 쪽에 한 명 기절돼 있고 차고집에 수류탄 밑으로까지 피일 다 막았다 피일 피갑니다 총알 7발 총알 7발 와 더우기야 있어 오야 와 지랄하네 돼지가 돼지 멱단 소리 들리네 해적단 사페까지 무너지면은 마중호 혼자 남는다 대가리 와 DMR 쏘는 거 봐봐 워크 같은 경우 진짜 DMR 잘 쓰는 게 앉았다 일어나면서 다 맞춰 무빙 치면서 카우팔로 대가리 따일까봐 무빙 치면서 쏘고는 계속 왜 이래 지금 밥통에 있는 거 확인했고 근데 아무리 워크라도 지금 누우면 힘들어 진짜 역전 당할 수도 있어 이 새끼 레드존인데 뭐해 어 DMR 진짜 잘 써 DMR 밥통에 있는 거 밥통도 안 나오네 좀 하는 애다 앞에 카우팔인데 안 줍잖아 무조건 DMR이야 거의 솔로 아니면은 워크 같은 경우는 카우 되면 내가 뭐가 되니 뭐 이 새끼 상황마다 틀립니다 방금은 밥통에 있었기 때문에 대가리 한 명 따겠다는 마인드로 카고를 든 거고요 오! 오! 어 뭐해!
이거 수류탄 날라면 좋댄다! 아! 끝났다야! 와, 그냥 죽어버리셨네. 싸다이! 싸다이! 그냥 죽어버리시네. 지랄을 한다, 이 새끼. 오, 그거 보고 나가달라 그래, 저. 디코 들어오라 그래. 아, 끝났어, 끝났어, 얘들아. 고생하셨습니다. 문제라도. 워커가 상당히 네. 잘하시네. 사페시는 적찾는데 너무 오래 걸려. 적찾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워커야 너무 고생했어. 워커야 4강 축하해. 네.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어. 사페 좀 정신 네. 좀 차리고 돼지 새끼야. 사페 형 음식 냄새만 맡지 말고 사람 냄새 좀 맡아봐. 그거 피 냄새 좀.